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레이트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버추얼 플라이트 윈도우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DJI 버추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통해 기초적인 DJI FPV 조종기 조작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asic remote controller training. Let's get to know what each button does. Control sticks. The throttle controls propeller speed. Yaw controls horizontal rotation of the aircraft's nose. Pitch controls the upward and downward movement of the aircraft's nose. Roll controls the leftward or rightward rotation of the aircraft along its center line. Arm button. The start-stop button turns the motors on and off. Double press the start-stop button to stop the motors. Gimbal dial. The gimbal dial controls camera tilt. Rotate the gimbal dial to the right to make rotate the gimbal dial to the left to make the gimbal face downward. Flight mode switch. The aircraft has three flight modes: normal, manual, and sport. 네, DJI FPV 조종기의 조작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설명에서 보신 것과 같이 레이트 세팅 값은 요, 롤, 피치의 각 속도를 설정하는 매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나에게 맞는 레이트 값을 찾지 못하면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지던가 바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레이트 값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JI 버추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레이트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누르게 되면 기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바타를 선택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옵션을 선택한 후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RC-EXP 일단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면 중앙감도 최대로 데이터가 클수록 민감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PO는 중앙에서의 둔감도, 숫자가 높을수록 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시뮬레이터 영상을 통해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추얼 플라이트 PC 버전이 조종기 인식이 잘 안 되는 버그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C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종기 매뉴얼 모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체를 상승시켜 퓨전을 해서 호버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센서 드론만 운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호버링을 먼저 안정적으로 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버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면 이번에는 롤, 요, 피치를 최대치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1초에 몇 도나 돌아가는지 감을 잡아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1인칭으로 퓨전화해서 장애물도 통과를 해보고 다각도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FPV 시뮬레이터가 처음이신 분들은 카메라 틸트를 15도 이내로 주셔서 좀 천천히 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므로 속도가 빨라지면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레이트로 비행 컨디션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레이트 BM 컨디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앙 감도가 약간 예민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테스트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순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 레이트 비행 컨디션은 스틱을 바로 잡자마자 드는 느낌은 너무 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네마틱한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때는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통과한다거나 급격히 회피가 필요하다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중급자 레이트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캡처 레이트 비행 컨디션은 네, 개인적으로는 고난이도의 비행과 기본 레이트보다 더욱더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상급자 레이트 비행 테스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감도가 너무 높아 정밀한 컨트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상급자 레이트 비행 테스트는 여기서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맞춤 설정을 해놓은 맞춤 설정 값으로 마지막으로 비행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맞는 맞춤 레이트 비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맞춤 레이트 설정 값은 중앙감도 80, 최대 레이트 500, EXPO 0.15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레이트 값 중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FPV 조종기만 있으신 분들은 버추얼 플라이트를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장 잘 맞는 레이트 값을 찾아서 안전한 비행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까지 바라진 않지만 좋아요 정도만이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Uncrested에서 레이트 테스트라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